근데 나 틴트 잃어버렸어요. 내 입술에 색도 잃어버렸지. 이거 화장도 어제 화장 더 화장한 거야. 이빨만 닦았어. 난 약간 1박 2일이면은 화장을 안 지워. 그냥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요,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받은 곳 중에 마지막인데,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직접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귀포시 남원읍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요. 여기 시그니처는 전복 리조또래요. 내 얼굴을 맨날 보는 거니까. 와. 누군가 을발 멈춰! 만월당인데? 어, 저기다. 지붕에 만월당이라 써져 있다. 너무 예쁜데? 멈춰! 여기 너무 예뻐. 와, 너무 예쁘다. 제가 오늘 갈 곳이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만월당인데 너무 예뻐. 진짜 카페 같지?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여기 봐. 너무 예쁘다. 이게 여기가 만월당이 맞나? 와, 여기 진짜 미쳤다리. 전성 미쳤다리. 여기 너무 예쁘다. 와. 나 이거 알지? 이거 알지? 물러오면 커지는 거. 나 이거 개신기하다리. 이거 봐봐라. 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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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진다. 한산형 저거 모르는 거 아니냐고? 아, 우리 오빠 너무 무시하네. 이거 알잖아. 아, 그건 얼마 전에 알았어. 그가 사는 세상은 여기는 여러분들 시그니처 메뉴가 흑돼지 BBQ 스테이크 전분 리조또. 이거 메뉴판 찍었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산 씨? 지금 놀러 오셨어요? 일하러 오셨잖아요. 아니, 메뉴판 안 찍고 뭐 하세요, 진짜? 일단 흑돼지 BBQ를 시키고 전복 리조또를 시키고, 그리고 여기 파스타가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매운 갈비 크림 파스타. 매운 갈비 크림 파스타 시킬까? 여기서 흑돼지 BBQ 스테이크랑 전복 리조또랑 딱새우 로제 파스타 먹을까? 남자친구 생기면은 아까 그 516 도로 타고 도로 그거 드라이브하고 여기 오면 되겠다. 나중에 남자친구랑 가야지. 누구나 되게 많아, 여자친구랑 갈 때. 아, 그런 기분이구나. 되게 많아. 아, 근데 진짜 여기는 어제 왔어요. 그냥 어제 나 좀 상태 괜찮은데 오늘은 상태가. 아, 안녕하세요. 아, 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뭔데 오셔가지고 감사한 일이죠. 아니에요. 어. 저희가 그 흑돼지 비비큐 그거랑 네. 네. 전복 리조또 네. 그리고 딱새우 로제 파스타 시켰거든요. 네, 네, 네. 진짜 먹다 맛 없으면 바로 아 그럼요, 그럼요. 나갑니다. 정성스레 저희 김준해 드리겠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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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자 게스트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어제 만숙이 때문에 그렇게 말 잘하더니 아 분내는 좋지만 스킨내는 질색이라고 우리 오빠. 역시 이게 딱새우 로제 파스타 그리고 이게 여기 시그니처 메뉴 전복 리조또. 이게 흑돼지 토마호크처럼 이렇게 나온 거야. 스테이크. 자, 진짜 여러분들 미쳤다. 이거 원래 진짜 썸네일 각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 딱새우 까는 방법. 저 사장님, 저 딱새우 자르는 거 한 번만 10원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네. 머리는 안 드세요. 아, 머리는 안 먹는 거예요? 네. 손이 떨리네? 라이브에서 그런가? 아, 거기를 가위로. 네, 여기로. 제가 물티슈를 드리거든요. 네, 네. 이렇게만 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포크로. 감사합니다. 오빠 먹자. 오빠 잠깐만 찍어야 돼 이거. 잘 먹겠습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새우 로제 파스타 먼저. 존맛탱. 우와, 여기 나를 왜 부르셨지? 굳이 안 불러도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완전 맛있어.
이거 여기 식여자 여기 찍어서 이 살이랑 비계랑 조화가 적절하게 딱 돼가지고 이게 그냥 스테이크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맛있다. 고기가 일단 육질이 미쳐버렸네.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약간 간장 소스인데 달달한 거 있지? 그런 소스를 위에다 베리야끼 소스 같은 건데 돼지갈비랑은 다른 게 돼지갈비는 그 갈비를 양념에다 재운 거고 이거는 이 흑돼지 토마호크를 구워가지고 위에다가 이 소스를 뿌리신 것 같아. 스테이크 속살? 근데 여기는 전복 리조또가 여기 시그니처 메뉴래요. 전복 리조또. 고소하다. 이게 전복 내장을 비비신 건가? 파스타도 맛있고 스테이크도 맛있고 리조또도 맛있어. 여기 위에 큰 전복이 있는데 안에도 전복 살이 씹힌다. 전복 내장 그 고소한 향이 확 나. 아니 나 근데 제주도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패한 게 1도 없어. 그치 오빠? 음식 실패한 게 처음에 그 짝짝볕국부터 시작해서 어제 그 쥐치조림 여기 맛있어 다. 내가 먹은 거 그대로 먹으면 맛있겠다. 박스 한번 해볼까? 응. 오빠 내가 할까? 오빠 못하는 것 같아. 나? 나 왜 안 되냐? 봐봐 여러분들 딱 세우는 어떻게 하냐면 딱 잡고 머리는 먹지 않는 거래. 머리는 과감하게 버려주시고 여기 이제 껍질에 요 가장자리를 잘라서 전복 좋아하냐? 아니 오빠 다 먹어. 우리 오빠 되게 웃긴다? 여기 전복 하나 있잖아. 이거 가져간 다음에 내 눈치를 봐. 눈치 보는 게 아니야. 오빠 다 먹어. 그러니까는 괜히 그래서 눈치 보이니까 너 전복 좋아하냐? 물어보는 거 봐. 내가 평소에 얼마나 갈구했으면 여러분들 나는 진짜 핫썸 오빠를 갈구질 않아. 뭐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지금 놀러 오셨어요? 미안해 오셨잖아요. 내가 미안하다. 근데 우리 거의 다 먹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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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